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작가 초대석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작가 초대석은 제가 항상 마태쇼에서 가장 좀 핵심 캐릭터로서 활약을 하시고 계시는 구름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핵심 캐릭터인가요? 당연하죠. 핵심 캐릭터가 아니신 분이 아무도 없긴 한데, 모두 핵심 캐릭터긴 한데, 가장 처음 이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우구도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포토그래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2017년도 작년 7월에 오픈한 스튜디오 2017년도요? 2021년도? 예, 작년 2021년에 오픈한 스튜디오 오프비트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가 서촌에 있는데, 서촌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그냥 이 동네가 너무 좋았어요. 그 좋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를 넓게 보면은 좋은 동네가 정말 많은데, 약간 뭔가 이 동네에 왔을 때와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되게 평화롭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서촌은 뭔가 조용하면서 고즈넉하면서 고유의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뭔가 창작을 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유입되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 잠시 머무르는 그런 동네라기보다는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서촌에 딱 와봤을 때, 와, 뭔가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여기 동네가 그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단점도 있죠. 저녁에 그 밤에 편집하면서 배달 어플을 키면은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학로랑 광화문이나 거기서 명동에서 와요? 와요. 그러니까 이쪽 주변에는 거의 한 조금 그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 약간 유럽이랑 좀 비슷해서 8시 정도 되면 거의 다 가게들이 문 닫기 시작을 하거든요. 7시 40분 정도에 가면은 맛집에 가면은 재료 소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서촌만의 또 특유의 분위기? 그래서 다들 그 프랜차이즈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뭔가 브랜드와 나의 음식을 선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느낌? 저도 여기 와서 좀더 진정성 있게끔 뭔가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처음에 사진하게 됐던 계기는 그 엄청 어렸을 때, 12살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한 200만 화소 정도 되는 그 똑딱이 니카 하나를 그 아버지가 구해주셔가지고, 한번 마음껏 써봐라 해가지고, 오, 이게 되게 좋은 장난감 같아가지고, 사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컴퓨터로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찍고 다 차면 버리고, 지우고 하다가, 그 카메라를 한 1년, 2년 정도 쓰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슬프네요. 예, 그때 찍었던 사진은 단한 장도 갖고 있지 않죠. 왜냐면 그때 저한테는 그게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되게 뭔가 좀 멋있기도 하고, 기록도 잘하고, 센스있게, 요즘 그 인스타그램 센스있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그 센스가 있고 멋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고등학생 때이 학교 무리들 중에서 최초로 DSLR을 가지고 와서 그 찍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상으로 아마 캐논의 300D인가 350D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첫 디지털 카메라 붐 세대에.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찍는 걸 보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카메라를 제가 소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많이 못 해봤고, 그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그때 캐논의 G9이라는 또 똑딱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쓰고 있었고, 그때는 제가 그 기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뭔가 특정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아, 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되게 확고한 꿈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전공도 그리고 학교도 기자를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 놓고, 그냥 학교 가서도 내가 기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 가지고 있던 G9이라는 그 똑딱이 카메라로 막 신입생 환영회부터 오리엔테이션, 학교에서 하는 온갖 활동들을 가서 그냥 찍었었어요. 그게 찍고 나서 그거를 싸이월드에 공유를 했죠. 저희는 그랬죠.
그 당시엔. 마태님도 싸이월드 세대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작은 카메라로 찍고 싸이월드에 올리면 이제 퍼가요 물결 하트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자 활동을 하니까 사진을 찍을 만한 환경이나 계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뭐 취재 현장에 가거나 축제하면은 또 기자로서 취재를 가고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동아리 공연들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찍고 혹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가서 아 내가 좀 찍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습 삼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많이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기자가 꿈이었으니까 계속 차근차근 기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군대라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될 쯤이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군대를 갈 때와 전역하고 난 이후에는 삶이 많이 변하니까 갔다 온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기자 혹은 뭔가 컨텐츠 만드는 광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어느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서 내 역할이 뭐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일에는 너무도 맞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로서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과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나 했는데 그 전역을 하고 나서 카메라를 잡으면 나는 사진을 좋아하는 거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는 기자의 꿈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년휴가 때 카메라를 샀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말년휴가 진짜 처음으로 한 일주일 이상 되는 긴 휴가를 나왔는데 어차피 조금 있으면 저녁이긴 한데 지금 말년휴가 때 사진 꼭 찍고 싶어서 그때 깨달았던 거는 아 나는 사진을 해야 되겠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찍어왔던 그 기자 준비하면서 막 여러 현장들을 찍었던 그 사진들이 그냥 이렇게 항상 자유롭게 네가 가고 싶은 데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사진 찍는 게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좋아할 일이라는 거를 사진들이 뭔가 말해주고 있는 느낌? 삶에서 이런저런 단계를 밟아오면서 내가 사진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를 계속 반복해서 증명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군우님만 만나면 사진에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제 난 사진에 인생을 건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저의 열정이 좀 불을 지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맨날 사진 하다 보면은 귀찮아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을 때도 있고, 나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제 군우님 사진 보고 막 만나고 이야기하면은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생각이 항상 듭니다. 막 그게 열정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이 분야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쑥스러울 때가. 왜냐하면 아직도 배워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웠냐라 말씀드리면은 어제 찍었던 사진에서 하나를 더 배운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뭔가 사진을 제일 많이 체득했을 때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자발적으로 친구들의 무언가를 찍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진의 연습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책임을 제가 지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를 찍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그 클라이언트로서 뭔가 돈과 계약서에 오고 간다기보다 뭔가 선물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조금이라도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시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이거 화각이 좀 아쉬운데? 뭔가 이 화질이 왜 이렇게 나왔지? 뭐 그런 거에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다음 현장에서 좀 더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뭔가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뭔가 처음에 그 기자 준비할 때 카메라들은 성능이 막 받쳐주지가 않다 보니까 이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연사도 좀 한계가 있어서 정말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 취재 현장을 찍으면은 이렇게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인터뷰 현장을 찍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학교 홍보팀이나 그 기자 편집장님들이 원하는 사진은 인터뷰가 진짜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진이었었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저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빛이 쪼말쪼말하고 뭔가 동작이 그 받쳐주는 순간이었는데 이거를 찍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인터뷰를 잘 관찰하면서 아 이때쯤 이 답변을 할 때 이 사람이 왠지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라는 예측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때 카메라 세팅도 맞춰놔야 되고 구도도 내가 원하는 곳에 딱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프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때 경험들이 정말 무시 못할 탄탄한 밑거름이 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때도 학교에서 기자 활동과 제가 친구들을 큰 대가 없이 찍어드리는 거였지만 제 마음가짐은 나는 지금
이분들에게는 내가 유일한 프로 작가이고 이분들에게 찍어드리는 이것들이 내가 연습삼아 찍는 거라기보다 연습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찍어서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을 하면서 늘었어요. 다만 사진을 직접적으로 뭔가 수업을 듣거나 이랬던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일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군대에서 이제 상병 병장증 달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사진책을 엄청나게 많이 구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군 생활을 공군 헌병을 했었거든요. 헌병을 하면은 그 교대 근무를 돌면서 정문을 24시간을 지켜요, 교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정문을 24시간으로 쪼개서 2년 동안 거기를 경계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계속 4시간, 한 근무 시간이 4시간 정도 되니까 4시간 동안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할 때마다 빛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의 초소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난 지금 눈으로 사진 찍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군대에 있을 때는 카메라를 못 잡고 총을 잡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에 있는 게 사진기였으면은 얼마나 재미있는 군대의 그런 순간들을 찍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그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그 엎드려 버쳐 하잖아요. 네. 훈련소에 있으면은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때 엎드려 버쳐를 하고 이렇게 밑을 보는데 제 뒤에 이제 한 막 1,000명이 넘는 제 동기 훈련병들이 다 엎드려 버쳐를 하고 있는 풍경이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보이잖아요. 아, 그때 이 생각이 들었죠. 아, 내 손에 광각렌즈에다 카메라 하나 있었으면은 지금 내 그 눈 밑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절경이고 군대에 있을 때는 맨날 새벽에도 근무 서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막 산기슭 막 이슬 있을 때 그럴 때 막 고라니 소리도 들리고 할 때 풍경이 너무 예뻤거든요. 선임이 막 그 기대가지고 경계하고 있는 모습도 막 찍어주고 싶고 막 근데 그때 사진을 카메라를 못 잡는 인연이 되게 값진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내가 사진 진짜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게 공부의 전제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와, 나 진짜 사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사진 못 찍으니까 눈으로라도 계속 보고 책이라도 많이 보고 해야겠다. 제일 큰 공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진을 찍을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만의 무기가 있다면 소니 알파원. 네, 알파원이 제 요즘의 무기고요. 그 인벤토리에서 가장 최상위 무기인데 근데 저만의 무기가 있다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터뷰 촬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대한 이해라면 사실 사람에 대한 혹은 환경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빛에 대한 이해일 것 같은데 환경적인 요인보다 그 인물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에요. 인물이 저랑 대화를 하고 있든 인터뷰를 하고 있든 아니면은 그 런웨이에서 패션쇼를 쓰고 있든 뭐 광고 모델이 되었든 그 사람의 눈빛이나 이렇게 행동을 보면은 그 다음 순간이 조금 조금씩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게 무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사진 찍을 때 커머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중요한 덕목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순간을 포착해내는 건데 이 순간이 발생했을 때 포착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순간이 이렇게 될 거라는 런쥔이 상황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포착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랑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 순간들이 뭔가 펼쳐지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뭔가 알파1이나 알파9 같은 연사 카메라로 아 이때다 하고 이렇게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은 뭔가 그 순간의 정수가 그중 하나는 담기게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 무기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이거의 전제 조건은 소통인 것 같거든요. 원래 꿈이 기자셨다고 네.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포착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사실 기자할 때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기는 하거든요. 뭔가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걸 내보내게 될 때 뭔가 그 정적인 장면도 물론 좋지만 이 정적인 완벽한 세팅 내에서 동적인 게 하나가 들어가면은 사진이 보는 재미가 더 생기고 이제 그 글기자분이 작성하신 글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진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기자로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상업사진으로 하고 있지만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컨텐츠를 더 잘 소개하는 사진을 찍는 행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을 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정확히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을 찍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문현답이다. 이게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는 뭐랄까요? 사진 그 자체의 기술적인 경험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시간을 점점 갈수록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뭔가 머릿속에 있는 많은 지식과 세월의 정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의 축적된 게 하나의 사진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진의 깊이는 모든 경험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사진을 찍을 때 뭔가 기술적인 접근도 좋은데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적으로는 뭔가 전시를 보거나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마태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러한 순간들, 이런 모든 순간들이 사진에 엄청나게 좋은 경험들이 되거든요. 사용하시는 카메라랑 렌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되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아까 막 어렸을 때 썼던 캐논과 그리고 기자 활동할 때 썼던 니콘의 D7000 같은 바디들을 쓰고 그때도 너무 만족하면 쓰다가 그 다음에 제가 군대 전역할 때 썼던 카메라는 니콘의 D610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D610으로 쓰다가 D750으로 넘어가고 D750을 이제 투바디로 쓰면서 뭔가 상업 활동을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나왔어요. 소니 알파9이죠. 네. 이 카메라의 광고 프레이즈가 나의 예술이 너의 예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무소음 셔터가 되죠. 전자 셔터가 거의 완벽하게 구동되는 저희 최초의 바디. 맞아요. 이면서 지금도 거의 유일한 바디 라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그러한 컨퍼런스나 인터뷰 촬영을 한다거나 그 공연 촬영을 하거나 공연 리허설이라던가 뭐 그런 역동적인 환경에 많이 가게 됐어요. 페스티벌을 포함해서. 근데 그런 순간에는 기계 셔터보다 전자 셔터가 갖는 강점이 크기도 했고요. 소음이 없으면 인터뷰를 할 때 동시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해 안 받고 찍을 수가 있어요. 광고 현장이나 동시녹음을 하는 현장에서 셔터음이 있으면 사실 좋은 장면들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던가 컷 하고 나서 그럴 때 가서 실례합니다 이렇게 찍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예술이 당신의 예술을 방해하지 않도록도 있지만 제가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과감하게 찍고 싶은 장면들을 방해하지 않고 찍을 수 있으니까 그 남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게 나에게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거였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너무너무 잘 썼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그러다가 그 여러 바디들을 거쳐갔어요. 뭔가 M3도 많이 쓰고 알4를 스튜디오 주력으로 쓰다가 이제 이 카메라가 최근에 나왔죠. 알파1 A1입니다. A1이 나왔을 때 A1을 저는 사야겠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알파9 살 때랑 똑같은 이유인데 알파9는 전자 셔터가 되잖아요. 근데 소니의 이 알파9과 알파9 마크2 그리고 알파1을 제외하고는 전자 셔터가 플리커 프리인 바디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뭐 젤로 거의 다가 아니라 그냥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네. 되잖아요. 네. M4가 그거를 약간은 좀 그 완화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M4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바디가 나왔을 때 그 알파9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아쉬움 중에서 영상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완벽하게 다 보완을 하고 게다가 알파9 마크2를 사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럴 필요 없게 해주고 모든 그 기술적인 것들을 다 집약한 하나의 바디가 나온 거죠. 이때 하나의 고민은 이제 가격밖에 없었지만 799만원에 출시해가지고 지금 760인가 하지 않나요? 700 초중반에서 후반 언저리에서 네. 오픈마켓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니를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네. 사카초대석이 세 번째인데 네. 공교롭게 또 세 분 다 소니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니콘을 쓰시다가 너무 멋있잖아요. 소니를 쓰는 이유는 자꾸 소니 가니까 소니를 쓰는 이유는 원래 니콘에서 넘어갈 때에는 니콘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이제 기계적인 완성도가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 알파9이 저한테는 계기가 됐고 그 사실 전자 셔터의 완벽함? 촬영자를 편하게 해주는 카메라의 선두는 소니였었잖아요. 지금은 미러리스가 거의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근데 그때 소니 알파9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그냥 맞는 가장 편안한 브랜드가 됐죠. 그렇기도 하고 소니는 지금까지도 나오는 카메라들 보면은 촬영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카메라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카메라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어요. 롯이. 그쵸. 그래서 만약에 사실... 뭐 AF 문제라든지 다이나믹 네. 렌즈가 너무 좁아서 찍은 거를
나중에 봤을 때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알파9과 1을 쓸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그 구도를 맞춰놨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놓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포트레이트를 촬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찍고 있다가 잠깐 눈을 마주치고 뭔가를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고 셔터를 눌러도 사진이 완벽하게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소니 카메라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 혹은 IAF 버튼만 누르고 셔터 누르면 모든 초점이 다 맞아 있잖아요. 웬만하면. 네, 초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촬영의 편의성으로 봤을 때 소니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X100V 쓰시잖아요. 사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제 귀여운 카메라. 자랑해주세요. 여기. 거든요. 이 카메라는 사실 매일 들고 다니는 네. 카메라입니다. 가방이라고 거의. 가방이에요. 사실 지금은 그 인터뷰를 위해 빼놨지만 여기다가 에어팟 달고 다니고요. 네. 그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뒤에다가 메고 에어팟 메고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면 에어팟으로 음악 들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사진 찍으면 그때가 사실 요즘 삶의 낙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X100V는 블랙이 낫다. 실버가 진짜 별로예요. X100V가. 왜냐면 아니 제가 이걸 가지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실버를 보다가 X100V 실버를 보면 너무 싼티가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면 X100V 사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데 이건 팩트예요. 그 저도 완전 팩트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실버가 낫다 뭐 블랙이 낫다 이거보다 블랙이 압도적으로 예쁜 건 맞아요.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계신 그 명준이 네. 명준이 실장님 이랑 항상 농담으로 그 얘기 하거든요. 블랙과 실버 중에 뭐가 더 예쁘냐고.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 그 사진을 전혀 그 안 하시는 분들에게 실버랑 블랙 하나 갖다 놓고 아 실장이 그 명준 실장님이 실버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갖다 놓고 솔직하게 뭐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답변을 받고 또 서로 막 놀리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블랙 낫다 생각합니다. 질감이 블랙이 나아요. 이거 만져봐야 알아요. 실버는 사진에서 이뻐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무조건이에요. 이 X100V의 질감은 여기 이제 그 바디에 메인에 있는 이 질감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윗부분 부분이 예. 실버는 진짜 별로예요. 약간 그 메탈에서 플라스틱 어느 언저리에 네. 있다 보니까 약간 그레이기가 좀 나거든요. 실버의 그 메탈 느낌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실버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블랙이 압도적으로 예쁘다는 말씀을. 맞아요, 네, 맞아요. 드리고 싶었던. 저도 샀었는데 네. 예진이 줬어요. 아, 선물로. 만족하시죠? 네, 잘 쓰고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스트랩이랑 뭐 케이스랑 뭐 배터리 3개 포함해서 125만 원에 샀는데 중고로. 네, 네, 네. 지금 중고로 140인가 150인가 한다고 지금 팔아도. 100% 요새 물량이 없어서 네. 잘 구하기 힘들다고 하죠. 정가로 170만 원을 사도 거의 못 산다고. 그때 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 그 조회수가 지금 18만이거든요. 주변에 어디 가시나요? 다 그거 보고 그거 샀다고. 아 진짜요? 네. 와 진짜 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개 더 살까 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X프로 3는 실버가 네. 이뻐요. 아 걔는 실버가 이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네. 좀 그 아이폰 11이었나? 그때 네. 나왔을 때 했던 그 약간 녹색기 네. 조금 도는 실버 있잖아요. 네. 그러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보고 있으면 오묘한데 100분이 블랙. 맞아요. 100분이 블랙이다. 원래 카메라 장비 쓰다가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이 소니 바디들 너무 좋고요. 그 업무를 하거나 이제 커머셜 할 때는 최고의 퍼포먼스 카메라가 너무 편하니까. 근데 100V는 그냥 재밌어요. 들고 다니면은 이 35mm 붙박이라는 데에서 오는 재미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도 있잖아요. 아, 예, 내장 플래시 있죠. 되게 네. 괜찮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100V 쓸 때 그 이런 그 팁 많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를 그 단일 셔터로 해놓으면은 셔터가 나가고 연산을 누르면 셔터가 플래시가 안 나가요. 네. 단일 셔터로 해놓고 빠르게 두 방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래시를 친 사진 하나랑 플래시를 안 친 사진 두 장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충전 시간 때문에. 예, 비교를 해가면서 더 알맞는 사진으로 보정해가지고 쓰시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아, 이거 또 X100V 쓰시는 분들에게 팁이네요. 이게. 네. 그리고 또 그 인물을 찍을 때 처음에 직광으로 플래시 팡 터트린 다음에 바로 그때 다음에 또 셔터를 바로 누르면은 은근히 또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은근히 그 인물이 아 약간 놀랐다가 그 놀랐을 때 그 찰나까지 바로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걸로 연사 모드보다는 단일 모드로 한 다음에 셔터를 많이 눌러요. 저도 단일로 해요. 네. 저도 X100V 단일로 쓰고 네. 다다다다 계속 누르고 왜냐면 이게 AEF-C가 X100F보다는 좋아졌는데 아직 버블링이 심해서 아 맞죠. 후지가 저도 XS10도 쓰고 그러니까 T4도 많이 만져보고 했는데 그 AEF-C가 셔터 누를 때마다 조금씩
네. 그 놓쳐요. 후지의 AFC가 지금 그 세대 바디를 보니까 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소니의 4세대 포커스는 AFC가 이렇게 하고 놓치질 않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가는 편인데 그 후지의 AFC는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 인형 뽑기 할 때 집었다가 놓치는 경우 할 때 아 이거 아깝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그 사진들 다 펼쳐놓고 보면은 그런 사진들이 그 10장 중에 한두 장씩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더 집중해서 셔터를 하면 좋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는 재미로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시는 조명은 무엇일까요? 조명은 프로포토의 D2 1000W 두 등을 스튜디오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를 차리기 전에는 로케이션 갈 때마다 편하게 두루두루 쓰려고 B10 듀오 킷을 쓰고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잘 가지고 있지만 B10은 요즘은 잘 활용 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외장 플래시, 그러니까 스트로보는 A1 프로포터 A1 네네, 소니 A1 아니고요. A1이랑 A1 프로포터 A1X를 쓰고 있고 그 외에도 나머지 조명들도 자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터를 메인으로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프로포터를 메인으로 쓰는 이유는 사실 뭐 이거를 단적으로 비교하면은 저 라이카를 구매하신 이유랑도 비슷할 수가 있고요. 근데 프로포터는 사실 그 브랜드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 포토그래퍼들과 유저들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티클 같은 거 많이 작성해서 또 팁도 많이 알려주시고 뉴스레터도 운영을 하는 것처럼 너무 콘텐츠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 같다.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브랜딩도 좋은데 소통까지 잘하는 완벽하네요. 브랜드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 스튜디오 보시면은 약간 검은색 차분한 검은 톤이 있는데 그 어떤 스튜디오에도 사실 프로포토는 디자인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디에 가도 뭔가 프로포토 제품들은 뭔가 되게 차분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특히 등보다 라이트 쉐이핑 툴이 조금 비싸서. 맞아요. 예, 그 라이트 쉐이핑 툴은 아주 아껴가면서 하나하나 정말 필요한 거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 엄브렐라만 해도 엄브렐라도 나 많이 비싸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갖고 있는 우산 중에 제일 비싼 우산이 프로포토 우산. 비 올 때 못 쓰는 우산. 예, 그래서 비 올 때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산이 있는데 뷰티리시랑 사옥타랑 기타 등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론 컬러 쓰거든요. 저희는 브론 컬러 쓰는데 프로포터 쓰고 싶어요. 정말 정말 브라운 컬러 쓰... 아 죄송합니다. 브론 컬러 다 좋은데 너무 파워팩이 무겁다. 너무 대놓고 조명이라서 디자인상으로는 솔직히 프로포터가 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론 컬러 제품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가격도 되게 비싸고 하긴 한데 그 브론 컬러 제품들은 진짜 이게 나는 사진 조명입니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프로포토는 약간 그냥 어 저 조명인지 그냥 오브제인지 약간 가끔 헷갈릴 정도. 아, 이건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인용품 텐가 아시죠? 네. 텐가도 그런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건지 모르겠네요. 텐가에서 조명을 만든다고요? 조명이 아니라 약간 오브제처럼 파워팩을 만든다는 오브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토트랑 비교하니까 좀 그런데 프로토트 욕하는 거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나 놔둬도 또 어울리는 어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인물 촬영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인물이라 함은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인물과 저라는 인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물 촬영의 장점은 사실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일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인물을 촬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소통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오브제를 찍을 때 오브제야 내 사진이 마음에 드니? 라고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물에게는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오늘 원래 그분이 예상하고 있던 사진이 있더라도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거나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물 촬영이 재밌는 거는 그때그때 찍을 때 내 인물의 지금 마음가짐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죠. 돼요. 이것도 인물 사진의 또 중요한 고려 요소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촬영에 임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인물 사진을 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내가 사진 찍으려고 신청을 하는 건데 이런 질문들을 왜 물어보지? 약간 한번 갸우뚱하고 답변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그런 답변들을 내리시는 분들이 와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님이 인물 촬영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 중에 두 가지
대표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그 요즘 삶의 박자가 어떠하십니까? 인데요. 그 박자를 1부터 6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1이 느린 거고 6이 제일 빠른 겁니다. 6. 가장 빠른 박자. 네,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삶에서 기억에 남는 오프비트의 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엇박자는 사실 명상을 하긴 한 게 엇박자예요. 명상을 하게 된 계기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 질문에다가 영상을 하게 된 것 뭐 이렇게 쓰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셔요. 그럼 오시면은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요즘 삶이 되게 바쁘게 흘러가는 빠른 박자 선택하셨는데 요즘 일상이 좀 많이 바쁘신가요? 부터 시작을 하고 스튜디오 운영하시느라 채널 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제 T4 리뷰 영상도 찍으러 가셔야 되고 이따가도 또 뭔가 일정도 있으시고 하는 이런 것부터 하면서 요즘 하고 계신 일들이나 요즘 삶이나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것들 여쭤봅니다. 왜냐면은 그러한 데에서 오는 단서들이 인물 촬영할 때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아, 이분은 되게 삶에 열정적이고 진심이시구나. 그리고 이 대화에서 역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쭉 짧게 복사, 복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러한 대화 속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와요. 뭔가 진취성, 도전정신, 그리고 뭔가 즉흥, 하지만 거기서 책임을 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재확인을 해드리면서 사진에 이런 것들을 담아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만약에 마태님의 인물 촬영을 한다면 여기에서 오는 도전정신과 즉흥성을 좀 담아보고 싶거든요. 이 눈빛에서 뭔가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눈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 이러한 그 인물에 대한 맥락과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인물 사진을 이 사람을 어떻게 찍어드리면 좋겠다가 조금씩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 마태님이 여기서 만약에 인물 촬영하시면은 저는 마태님을 정말 멋있고 예쁜 사람으로 담아드리기도 하겠지만 그게 사진의 본질 중 하나인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드리는 거.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포부와 이런 살아왔던 길이 조금씩 녹아들어 있는 사진이면 더 좋겠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인물 촬영에서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두님은 보는 사진보다는 읽는 사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되게 잘... 네, 읽힐 수 있는 사진, 읽는 사진 그런 사진을 지향하시는 것처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읽을 수 있는 사진을 목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촬영을 하는 그 당사자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잖아요. 자기의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었고 이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싶다고 재확인까지 해드렸는데 이 촬영을 하는 이 순간에 임했을 때 더 좋은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없이 아 제가 진짜 잘 나가는 유명한 작가인데 멋있게 찍어드릴게요. 저는 연예인 누구누구도 찍는 누구입니다. 맡겨주십시오 하고 하나 둘 셋 한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게 제 앞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찍어드려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모든 사진작가라고 이름이 붙은 분들에게는 영원한 숙제예요. 제 생각에. 네. 저는 저 스스로를 작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 만들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사진 기술자에 더 가까운 편인데 전 사진가예요. 사진 작가는 아닌데 그 언니를 보면서 사진 작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공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때 저희 예전에 마태쇼에서 맞아요, 맞아요. 예술과 기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네. 이해하면서 되게 많은 공감이 가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멋있게 찍어드려야겠다는 것도 사실 이러한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멋있게 내가 기술적인 거를 해가지고 찍어드리겠다도 같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만족시켜드리고 싶다의 일념은 똑같으니까. 다음 질문은 사진에 네. 색이 굉장히 명료하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그 사실 장점의 극대화 그리고 단점의 보완 이런 말을 써놨었는데 색이 명료하다는 것은 하나의 색이 잘 보인다는 것은 다른 색들을 좀 누르는 효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이 피사체나 이 인물에게 느꼈던 무언가의 감성 혹은 그런 그 색채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더 잘 표현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그
색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잘 드러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표현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컬러가 들어간 사진들에 좀 색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아무래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제가 지난번에 미리 드렸던 게 이 사진 어떻게 찍어요? 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 사진을 제가 찾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이렇게 인물이 있는데 인물의 상이 약간 다른 색으로 번지는 이런 조건을 어떻게 찍으신 건가요? 사실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단순해요. 그 프리즘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카메라에 프리즘을 하나를 아, 대고 된 거, 네. 야 이거 진짜 그, 아, 네.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러면서 여러로 노가다를 하면서 찍은 건데, 이거를 찍었던 순간은 이 어바웃이라는 그 뮤지션이세요. 그분의 전 연습실에서 찍은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 B10 지속광 그 컬러 밸런스를 가장 따뜻한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리개는 아마 한 최대 개방으로 했던 것 같고요. 아마 85mm에 1.8 렌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멋있는 표정 짓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알파인9의 연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런 그 프리즘이라던가 뭐 스타필터나 뭐 블랙미스트나 뭐 다양한 그 사진의 약간의 특유의 분위기를 내는 필터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한 장난감을 활용한 사진이고요. 프리즘은 제가 한번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그 자동차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개의 그 트레일블레이저의 앞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은요, 그 사진도 제가 예전에 그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프리즘 살 때 같이 샀던 건데요. 렌즈 필터입니다. 필터인데 네. 유리가 아주 여러 면으로 절삭이 되어 있는 유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앞에다가 대면은 사진이 그 상이 여러 면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다다다닥 나오는 그런 유리였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름을 제가 몰라가지고, 왜냐면 네. 그 직구 할 때 샀던 건데 정확히 이해가 단박에 되시죠? 어! 이거 이렇게 찍으면 되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 상이 여러 개로 겹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네요. 구노님을 찍어볼게요. 눈으로 이렇게 진짜? 아! 오! 보이세요? 오. 제가 여러 명으로 보이게 되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돌아갈 거예요. 몇 가지 더 있어요, 또 재밌는 거. 아, 이거 나도 사야지. 근데 그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 사이즈가 77mm인가 밖에 없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또 재밌는 거예요. 어, 이거 미쳤는데? 보이시죠? 네. 은근히 또 사진을 또 재밌게 해주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겁니다. 이 왼쪽에 이 사진도 프리즘인가요? 이건? 이거? 그 사진은 프리즘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옐로우에 필름이 껴져 있던 프리즘으로 투영을 해서 옐로우 컬러가 나왔던. 이런 이분 사진이었나? 그랬을까요? 이거였나?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 사진은 전형적인 그 백라이트를 준 그 배경을 완전 화이트로 친 포트레이처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한 장은 저희 양면주 실장님이 촬영하신 거고 네. 하나는 제가 촬영했는데, 그 여기 머리를 흩날리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또 저 도구의 힘을 간이 반사판으로 이렇게 네, 바람을 줘서 찍었던 거고요. 근데 뭐 그 큰 스튜디오에서는 또 그런 팬이 또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촬영을 했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모델이 한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아주 빠르게 탕 해줘가지고 그 날리는 그 순간에 셔터를 누른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순간에 셔터를 누르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는 광량이 높은 조명에 그 충전이 잘 될 수 있게끔 광량을 최대한 낮추고 연사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은 신도가 한 13 언저리면은 이 사진은 신도가 그나마 좀 낮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트였고요. 나머지는 원라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완전 화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 친 건가요? 뒤에도 하나 치고 있고요. 근데 간혹 이런 느낌을 낼 때도 원라이트로도 가능은 한데 그렇죠. 그 트라이트를 써서 더 완벽하게 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덴마크 가서 찍으신 건가요? 아, 이거는 그 무용 기술 창작 랩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분들이.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프로그램의 연출님이 그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했던 건데, 저 사진은
사실 셔터는 제가 눌렀지만 조명을 연출님이 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장 노출을 했어요. 카메라는 장 노출로 한 30초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완전 암전돼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 뭐지? 조명의 동조기 트리거를 연출님한테 드렸어요. 그 연출님한테 조명을 주고 싶을 때딱세 번을 나눠가지고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세 개의 순간이 찍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개의 순간인가요? 네, 암무가님들은 그냥 되게 자유롭게 동작을 하셨고요. 동작을 하시고 있는 순간에 연출님이 팡, 또 다음 순간에 팡, 다음 순간에 팡 해서 카메라에 기록된 사진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세요? 네. 저도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인물이 세 분이고요. 세 분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실 때.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원래 처음에 라이트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연출님의 연출의 의도가 있는 순간에 조명을 터뜨리시라고 동조기를 드렸죠. 스타스피드를 길게 해도 어차피 빛이 들어간 부분만 찍히니까 네네네네네. 어차피 조명 치는 듀레이션 짧잖아요. 탁 쳐지니까 그거를 세번 타닥 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출님한테 동조기를 맡겼던 이유가 그 동작이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30초 안에서. 네. 근데 터지는 순간을 연출님이 직접 지정을 하시게 해가지고 그 순간을 세 개의 순간을 정지해서 이렇게 다중 노출처럼 나오게 된 사진. 이 사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물 맞으셔가지고 아, 렌즈에 줄이 그어졌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사연이 좀 있죠. 이때 그 페스티벌이 EDM 페스티벌이면서도 그 낮에는 이제 물총, 그래서 물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그런 페스티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이 즐겁게 노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갔죠. 근데 그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물총을 쏘셨죠.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와,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물론 방진망적이 좀 되는 카메라긴 했지만 흥건한 물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이 아티스트가 그 이제 클라이막스가 될 때쯤이면은 공연이 되게 멋있어지거나 그 이러한 그 유도형 퍼포먼스를 또 하세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플래시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걸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 저거 올라가서 관객들하고 아티스트랑 같이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선이 꽤 길어요. 이게 다 올라가고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카메라가 물이 너무 흥건해가지고 아 이제 닦아줘야 되는데 잠깐 쉬어야 되는데 전원을 끄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냅다 모르겠다. 깎지 말고 일단 무조건 달려가서 카메라를 켜고 찍으려고 하는데 카메라 앞에가 완전 이제 물에 젖어 있으니까 앞에가 막 되게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이거를 아 근데 이 뿌연 느낌 자체가 이 페스티벌의 분위기와 이때의 열기와 또이 물총 싸움이라는 컨셉과 여러 가지 습기도 즐거움 열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다 부대끼면서 또 열광하면서 또 같이 있으면 또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한 습도까지 반영된 것 같아서 뭔가 이 사진 찍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카메라는 별로 주인에게 살려줘 했겠지만, 그래서 아티스트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또 호응하면서 되게 즐겁게 웃고 있으면서 약간 저를 한번 또 뒤돌아보면서 쟤 고생하네? 이러면서 되게 웃어줬거든요. 그러한 모든 순간들이 다 맞아서, 게다가 이 렌즈가 뿌옇게 되다 보니까 더 환상적으로 나오게 된것 같아요. 약간의 그 블러 처리도 좀 되고, 이게 너무 모든 게다 선명하게만 나왔으면은 또이 느낌을 그때의 그 순간의 그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반영 못할 것 같아요. 역시나 읽을 수 있는 사진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네.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이게 스튜디오를 오픈한다는 게 이제 작은 마음가짐으로는 할수 없어요.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을 더 제대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가장 컸어요. 작업을 하는 공간에 누군가를 모시고 싶었거든요. 지금 마트님도 여기서 인터뷰 진행해 주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 촬영을 하기에는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를 모셔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되게 집중하면서 그분에게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갈때 촬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가하는 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봤을 때는 스튜디오를 잘 꾸려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촬영해 드리면 좋겠다. 그런 약간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저도 카메라
뒤에 항상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부담스럽다. 익숙하지가 않은 환경이지만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울 보는 거는 괜찮으시죠? 집에서 거울 보시거나 평소에 거울 볼 때는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나를 바라보는 행위인데 내가 직접 바라보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촬영한 인물 촬영도 사실 누구누구님의, 그러니까 마태님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신 봐드리지만 그 거울로 바라본 모습은 저희가 만드는 거라기보다 같이 만들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에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각도와 표정과 모습으로 바라보듯이 사진 찍을 때에도 결국은 그렇게 같이 좋은 누군가의 모습을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이 비로소 조금씩 긴장도 푸시고 마음도 열어주세요. 이게 또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리고 혹은 내가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에 맞는 이 공간에 대한 책임감과 공간에 오시는 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 그분이 이곳을 어떻게 느꼈으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영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스튜디오를 그때 촬영 때마다 렌탈해 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나의 공간이 생기면은 좀 더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건물이 진짜 예뻐요. 무목적 빌딩인가요? 건물은 되게 유명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이거 최우수상 받은 건물이기도 하고 맞죠? 아 네, 그 19년도에 그 서울시 건축최우수상을 받은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이 되게 멋있고 이 공간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마음가짐을 계속 심어주는 그런 힘도 좀 있어요. 하나의 또 괜찮은 스튜디오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네. 살려달라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네. 자신만의 사진 철학이 있다면? 저만의 사진 철학은 사진 철학의 첫 번째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 사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뭔가의 어떠한 기록이 되었든 누군가의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나 뭔 발자취를 남겨드리는 거잖아요.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지워 라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야 이거 기억나냐? 아 이게 뭐냐 이거 이러면서 또 이런 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추억이 하나가 또 생긴 거잖아요. 모든 사진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이 좋은 사진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 좋은 사진의 정의에도 꼭 이게 포함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어야 되는데 찍힌 대상도 좋아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라고 했는데 찍힌 주인공이 야 이거 근데 나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지워주면 안 돼? 이러면은 사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주장을 한들 좋은 사진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선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중요한 지점은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데 이게 일치할 때 너무 좋죠. 또 이게 소통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하나는 그 이 사진이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을 주느냐. 유명한 사진들 많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막 떠오를 수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가족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가족 사진은 그냥 뭐 대중들이 보기에는 뭐야 그냥 뭐 가족 사진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과 그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진이 모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사진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사진 철학에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만족을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찍힌 사람이 만족을 하느냐?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되었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장황하지만 약간 제 사진에 항상 넣고자 하는 커머셜이든 인물이든 뭐가 됐든 담고자 하는 가치들인 것 같아요.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우리 사진 찍을 때는 카메라를 항상 곁에 두면 좋은 것 같아요. XFB처럼. 그렇죠. 제가 이 XFB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출판 나갈 때 항상 하고요. 스튜디오랑 집이랑 이제 가깝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퇴근할 때도 가지고 집에 가고 출근할 때 집에서 가지고 와요. 왜냐면은 짧은 이 출퇴근길에도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작가 초대석 하면 제일 많이 질문
요청을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게 워크플로우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네, 워크플로우를 좀 궁금해요. 작가님이 워크플로우랑 테크니컬 팁을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그 소통과 피드백이고요. 네. 그 소통과 피드백이라면 일단은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역제안들이 있죠. 원하는 걸 듣고 역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아 그래도 괜찮겠네요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소통을 여러 갈래로 하다 보면은 뭐를 찍어야 될지가 되게 확고해진 순간이 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소통과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시안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레퍼런스 체크가 될 수도 있고 모델 섭외나 로케이션 섭외라던가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제 촬영의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고 촬영을 할 때에는 또 촬영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있어도 현장에서 이것과는 또 괴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를 또 좁혀드리면서 클라이언트들을 또 만족시키면서 걱정을 덜어드리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급적인 모니터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사진을 받을 거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예측을 드리기 위함도 있고 현장에서 컨펌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반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더 용이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후속 피드백이 중요하죠. 이렇게 드릴 거고 언제 필요하시고 이게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떠세요?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 하나를 한다는 것은 이 시작과 끝까지 소통이에요. 맞아요. 셔터를 누르고 사진을 작업하는 과정은 이 일부로 보일 수 있을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이 소통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많은 영향을 받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소통이 중요하다. 소격 테크니컬은 사실 크게 안 중요해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 스킬인 것 같아요. 부드럽고 완만하게 네. 소통을 네. 하는 것. 그런 스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테크니컬 한 걸 하다 보니까 결국 네. 소통이에요. 결국 일을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 촬영도 많이 하시던데 사업 네. 촬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동아리 공연들, 학교에서는 페스티벌이나 이런 취재 같은 걸 가다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정말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카메라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 친구는 사진 할 거야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났고 근데 그것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던 동기들이나 선후배뿐만이 아니라 졸업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막 조언도 구하고 하러 다니다 보았던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분들이 처음엔 알바 형태로 아주 작은 일들을 하나 둘씩 주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보니까 약간 공식적인 혹은 메인 이러한 좀 굵직굵직한 일들로 번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럴 때에 너무 감사했고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아직 학생인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더 잘 해야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커머셜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RMR을 이렇게 주신 일들로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도 7월이면 1주년이거든요. 1주년이 되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괜찮은 포트폴리오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먼저 제안도 할 수 있고 먼저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소개서 그리고 비주얼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상업작가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학급에 한 명씩 있는 사진 찍는 애. 그렇죠. 있죠.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작가 본인이 키를 잡는 대형 프로젝터에서 워크플로우 혹은 방송국이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터에서의 포토그래퍼에서 역할 및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막 백종원 클래스 사진도 찍으시고 네. 뭐 다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포스터도 찍으니까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네네네네. 그런 것도 찍으시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게 됐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거기서 역할이 뭔지 이런 촬영들을 했을 때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꿈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찍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거 촬영할 때 포지션은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포토그래퍼이고 하나는 프로젝트 팀장 혹은 리더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대행사 없이 이 드라마면 PD 혹은 커머셜이면 그 브랜드 팀이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획과 촬영과 팀의 리딩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할 때에는 역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과 기획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의 실무들
이고 팀원들의 모집과 그들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이분들이 각자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 리딩. 예. 하는 리딩이죠. 저희는 포토그래퍼지만 이 컨텐츠들이 가공돼서 나올 때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또 중요하니까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안이나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촬영할 때 어떻게 같이 만들어서 반영할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실제로 촬영을 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이 되는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서 여러 피드백들을 거치면서 최종 납품을 하기까지. 그 작은 촬영이든 큰 촬영이든 사실 루트나 맥락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바운더리가 넓어질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를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기획과 생각을 고민을 잘 해서 이거는 어떠실까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화들이 가능하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러한 그 기획과 커뮤니케이션의 노력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경력도 적어 보이고 나이도 어리고 아직 포트폴리오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맡겨보면은 뭔가 새로운 시선으로 일을 할 것 같기는 해 라는 식으로 일을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되게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7월이면 1주년이 되거든요. 1주년이 되면은 오프닝 때는 퍼스트 비트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오셨잖아요. 네. 세컨드 비트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에 맞물려서 6월에 전시를 하나 하게 됐어요. 이 건물에서. 네. 정말 감사하게도 3층에서 하게 됐는데 스튜디오가 2층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전시와 행사 같은 걸 좀 마련해보고 싶고요. 7월에는 2주년 행사를 하게 되고, 네, 그 외에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완성해야 될 것은 이 스튜디오 오프비트라는 브랜드의 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명확한 비주얼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1주년이 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어나운스를 할 때 저희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왔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 그때부터는 이제 2차전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사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괜찮은 프로젝트들을 수주를 해서 양현 시장님을 비롯한 앞으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에게 일을 같이 많이 좋은 작업들을 하는 것, 머릿속에는 그런 행복회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네, 이제 네. 영상적으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 사실 제가 예전에 마태쇼에서도 영상과 사진에 대한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사진은 쉬고 영상은 소설 같다, 저는 뭔가 압축해가지고 보여주고 질문을 남기고 여운을 남기는 사진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지만 영상이어야만 하는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 호흡과 내용들을 알차게 만드는 영상이 필요한데 요즘은 저희 영상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덴마크 갔다 와서 미디어 아카이빙 감독이라는 직책으로 하나의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기록한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의 공식 영상이 내일 편집이 끝나거든요. 네. 이제 곧 나와요. 근데 대박. 이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정말 공들여가지고 만든 하나의 공연 영상이 있고. 그러면 저희 댓글에 링크 달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저희가 그 톡톡 하고 있는 그 어플 있잖아요. 네. 그 회사와 카카오. 하고 있는 또 영상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담당자님, 해봄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이런 그 담당자님들과 여러 클라이언트들 덕분에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작품도 사실 저희가 정말 공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좀 저희가 정말 되게 멋지고 유명한 스튜디오가 아닐지언정 저희만의 강점을 반영을 해놓은 영상들이거든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작업들에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이라는 그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영역을 앞으로도 계속 잘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사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마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 마태쇼와 그 이런 컨텐츠들 통해서 마태님이 항상 하시려던 말씀 중 하나가 앞으로 사진이나 이러한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일조를 좀 하자면 그 사진은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
사진을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변 친구들을 좀 찍어보면서 거기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친구들이 야 뭐야 너 사진 너 잘 못 찍어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사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있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이게 사실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내 사진에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들고 만족하게끔 사진을 좀 더 스스로 좋아하고 재밌게 해보는 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걸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의 명준이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튜디오 오프비트와 함께할 모든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